하이여러분부릅니다자정말오랜만입니다우리여러분들이바로개미컨텐츠를정말좋아하셔서제가다시개미테마파크를하려고개미를입양을했습니다아여기에바로제가오늘입양한개미가있는데오픈할게요오픈자일반사육사분께서갑자기분양을하셔서제가입양을했는데이친구들은굉장히호전적이고엄청번식력도대단하고그리고재밌는친구들인데바로헛개미라고합니다우리나라에는헛개미종류가현재4가지가삽니다센치헛개미극동헛개미그냥헛개미인도헛개미이렇게4종류가살아가는데그중에서헛개미중에서가장크다고하는우리나라에서가장크다고하는그냥헛개미를데리고왔습니다자지금여기보면은여왕개미가 1, 2, 3, 4마리있을거거든요지금이친구가원래처음에있었던여왕개미고여기뒤에날개달린애들이이번에새롭게신여왕개미가되었어요자우선은이걸한번뜯어보겠습니다오포장진짜잘해주셔가지고조심조심자이렇게다뜯었고요지금보면은일개미여기한12마리그다음에여기한수십마리하면여왕개미한4마리에다가지금일개미들한50~60마리해서지금50,000원에입양을했거든요헛개미들은가격이조금있는편입니다그중에서도제앞에있는헛개미요자크기로는이제손이랑비교하면엄청그냥작은데얘네들이인기많은이유는번식력도잘되고이제막자체적으로여왕개미를계속뽑아내서다른군체랑합치지않아도번식이잘될뿐더러근데병정개미가좀특이하게생겼어요이제여기사진에보이는게이제일본왕개미의병정개미인데병정개미가크긴하지만그냥덩치가크고머리가크다이잖아요근데이헛개미같은경우에는일개미와병정개미의차이가엄청납니다여기지금가운데보이시죠이게병정개미입니다이게군체가크면클수록병정개미가많이나오는데기본적으로일개미가한50마리있다면그중에서병정개미한두마리나오거든요어쨌든얘네들이지금이렇게왔는데끈적끈적엄청거리고테이프때문에좀아쉽지만집을옮겨주려고합니다제가집도미리준비해놨죠바로짜란이건데이거진짜좋아요여기다가자이사육장을쓸건데여기다이제물을담아서넣으면스펀지가있어서안에습도조절이랑애들이물을먹을수있거든요이걸넣어주면은떼어주면너무잘보이죠안에석고판이있어서물이퍼져요자어쨌든이렇게여기안에다물을채워주는거예요여러분들되게쉽죠모든생명의근원은물아시죠물이항상필요합니다자이렇게해서여기도이렇게껴주고하면은이제물이퍼질겁니다그러면지금석고가지금하얗지만물이좀퍼지면살짝진해지겠죠자그리고이거사육장을여기다가낀후에되게간단해요이구멍남는데가어딨냐이게무한으로옮길수가있거든요그래서지금은만들어져있는거를끼지만제가나중에만들어서연결할겁니다여기여기여기여기그래서호키미테어파크가엄청나게커질거고요자우선은처음은호텔로시작을합시다굉장히좋은집으로디테일하게만들었더라고요여기이거까지해가지고어쨌든이상태로시간이지난후에제가호개미들을이쪽으로집으로옮길겁니다집세팅완료이건가어집세팅완료자보이시죠여기아직조금남았는데오른편에진해진거이제수분이다퍼졌습니다그리고여기서중요한점바로개미들이탈출못하게이플로운또는여기다가기름을발라줘야되거든요아저는플로운을안쓰고그냥집에있는식용유쓸거예요이건한방울정도만이렇게살짝묻혀주고요많이묻힐필요가없습니다진짜조금만묻혀야돼요자이렇게묻으면은좀흡수되게끔기다렸다가이벽면에한번씩만쓱문질러줍니다자이렇게벽면까지해서쓱해서한번에쓱자여러분들자세히보면은뭔가묻어있는게보이실거예요보이시죠이런식으로얇게도포하는게키포인트고요이제개미를옮겨봅시다자개미를옮기는방법은두가지가있어요그냥
때려 박는 거, 물리적으로 그냥 탁탁 털어서 넣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 있는 통의 호수와 여기 통로를 연결해서 여긴 건조하게 여긴 습하게 해놓으면 애들이 습한 대로 이동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이제 또 다른 구멍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털어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안하다 얘들아. 나 안 털려. 얘들아 왜 이렇게 강하냐 너네. 이야, 이게 보세요. 우와, 여왕개미 지금 옆에서 지키고 있는 거 보이세요? 얘네 날개가 없죠? 얘가 진짜 원래 있었던 여왕개미고, 여기 위에 편에 날개 달린 애는 이제 공주개미라고, 이제 예비 여왕개미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여왕개미는 막 수십 채까지 같이 복수로 사육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실제로 군체를 늘리기 위해서 여왕개미를 자기들이 만들어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친구들이 집을 옮겨갈 겁니다. 이제 여기 슬슬 온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탐색을 하다가 안전하다,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곳이 있으면 이제 옮길 건데, 우선은 얘네들이 집을 옮기고 먹이 반응이라든지 뭐 다양한 거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육한 지 약 2주가 흘렀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먹탐장에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여기 지금 하이브 옆에 딱 보면은 다 물려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공주개미 두 마리와 여왕개미 두 마리 총 네 마리를 넣어놨는데, 그리고 병정개미 한 마리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싹 다 일개미였어요. 근데 지금 약 2주 정도 흘렀더니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기 바닥 쪽에 알과 애벌레, 나용들이, 고치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보이세요?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개미들이, 애벌레들이 다 보살펴줍니다. 자기가 먹었던 것도 나눠주고요. 영양 교환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좀 약간 신비롭고 신기해요. 이제 태어나면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는 페로몬을 똑같이 태어난 개미들한테 묻혀줘서 동족으로 인식하게끔 만들고요. 자, 여기 보면은 사체가 좀 있긴 있어요. 그 사이에 좀 죽은 아이들. 어쨌든 지금 2주 지났는데 이 정도면은 기대가 됩니다. 먹이를 주면 애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되게 웃긴 게 얘네들이 딱 먹이를 주자마자 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먹이 다 먹으면 다 들어가고, 어떻게 이렇게 줄지어서 나오니 듣자마자. 자, 이렇게 밀엄을 이틀에 한 번 걸러주고 있고, 곤충 젤리도 당분을 위해서 조금씩 주고 있고, 이것저것 조금씩 챙겨주면서 이제 키우는 재미가 엄청납니다. 어쨌든 호개미 테마파크는 제가 장기적으로 계속 할 건데, 이 사육장도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있죠. 여기 부분을 이제 돌리면은 여기가 옆에 장이 오픈이 되고, 또 옆에 장 또 여기 돌리면 오픈이 되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호수를 연결할 수가 있는데 계속 확장해서 지금은 이 하나지만 여기 이제 가득 채울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시킬 예정이니까 호키미 테마파크 기대해 주시고 2주 뒤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희귀한 장면이어서 갑자기 촬영을 하게 됐는데, 이 호개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병정개미가 있잖아요. 근데 초기 군체 같은 경우에는 병정개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날개 달린 공주개미가 병정개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아마 여왕이랑 공주개미 서열 중에서 가장 낮은 애, 네 번째 서열 가진 친구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성장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밀엄이랑 젤리를 이렇게 줬거든요. 근데 갑자기 공주개미 한 마리가 튀어나왔어요. 얘가 나와서 뭐 하냐면 큰 먹이를 옮기는 데 도움을 주려고 나오는 거거든요. 응? 야, 뭐야? 야, 내가 그 말 하니까 들어가네. 왔네. 자, 한번 뜯어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엄청 많죠? 일개미들과 병정개미, 그 다음에 여기, 와, 이렇게 벽에 붙은 게 다 애벌레입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지금 수분감이 없어서 애들이 휴지 뜯고 다 내려놨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휴지가 엄청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분리지옥인데, 심지어 개미가 새고 있어서 이거 좀 기분이 안 좋네요. 어쨌든 이거 한번 물리적으로 털어서 넣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다가 탈크라고 하는 그 가루를 많이 묻혀놨어요.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몇 마리 넣어놨는데,
몇 마리가 계속 미끄러지네요. 그리고 지금 자칫하면 멸망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빨리 옮겨주고 수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열어서 그냥 터는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걱정이네요. 무서워. 여기 적어도 500마리는 될 거거든요. 그리고 여왕개미는 한 10마리 정도 있을 거라고 했는데 저 모르겠어요. 우선 해봐야 됩니다. 우와, 쏟아진다. 자, 미안해 얘들아. 우와, 덩어리로 나온다. 보이세요? 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계속 털어야 돼요. 야 얘들아, 나와줘. 이제 여왕개미는 몇 마리지? 한 5마리? 4마리? 어? 잠깐만, 더 있을 거예요 아마 안에. 이사 가자. 자, 드디어 이번에는 사이클이 망가지지 않을 정도의 일개미가 많은 드디어 호흡개미를 입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좀 다른 점 못 느끼셨나요? 이 친구도 바로 호흡개미이긴 한데 그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극동 호흡개미, 일반 호흡개미, 인도 호흡개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입양한 친구는 저번과 다르게 인도 호흡개미라 해서 일반 호흡개미보다는 조금 더 작은 호흡개미 종류인데 그렇게 막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여왕개미가 생각보다 좀 많이 안 보여서 좀 아쉬운데 우선은 얘네들이 이제 수분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이브 쪽으로 여기 급수대가 있어서 수분이 공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안쪽으로 이제 이동 많이 할 거거든요. 이야, 애들이 불이 나게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왕개미도 지금 몇 마리가 들어왔는데 또 사고가 터졌어요. 여기 얘네들이 엄청 작다 보니까 여기 지금 돌리는 곳 있죠? 여기로 애들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마리가 또 탈출을 한 상태예요. 와, 진짜 개미 키우기 힘드네요. 오, 여왕개미다. 이 글루건으로 여기 사이를 싹 다 막아야 되겠습니다. 아, 진짜 여러분들 개미 키우는 건 재밌지만 신중하게 키우세요. 지금 이거를 막는 이유는 어차피 하이브를 이 단계별로 열고 닫을 수가 있는데 지금 얘네 군체가 커서 다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열고 그냥 고정시켜 버린 겁니다. 더 보내주셨어. 여러분, 제가 여왕개미 몇 마리 모자란 것 같다고 하니까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자, 모두 다 투입을 했고요. 총 5마리 있었고 총 5마리를 더 주셔서 총 10마리의 여왕개미들이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한 군체가 아니면 싸울 텐데 한 군체였던 개체들이어서 바로 합사해도 된다 해서 합사를 했고 지금 보시면 여왕개미가 여기 있던 5마리들이 하이브로 안전하게 다 들어갔습니다. 안 싸우죠? 참 신기하죠? 자, 이로써 10마리 여왕개미한테 들어갔어요. 아, 순간이 꽉 찼네. 테어파크를 빠르게 더 늘려야겠구만. 지금 여기 사육장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엔 한 길면은 3-4달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부터 제가 테마파크를 엄청나게 크게 할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얘네들을 진짜 수십만 마리까지 번식하겠으면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새로운 집에 오기도 했겠다. 영양분이 넘치는 비료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크기 차이가 진짜 이 정도면은 그 뭐라 해야 되죠? 얘네 입장에서는 이거 거의 0크기거든요. 그래서 사냥하는데 좀 수월하게 해서 이렇게 머리를 눌러서 넣어주면 애들이 반응을
바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아, 처음이 입양한 친구 너무 아쉬워요. 일반 개미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데 거의 10만 원 들여서 입양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또 오래가지 않아서, 일개미들은 있는데 자꾸 여왕개미를 처형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아쉽다 했는데 사이클이 깨지면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합니다. 일명 멸망을 한 거죠. 이번에 입양한 친구는 인도 호개미인데 크기는 좀 작지만 그래도 번식력이 굉장히 좋고 일반 호개미보다는 좀 더 예민하다고 합니다. 지금 여왕개미 거의 한 5마리에다가 일개미 수백 마리이기 때문에 먹이만 잘 먹이면 겨울 내내 엄청나게 번성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풀개미 테마파크에 이어서 호개미 테마파크도 많이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댓글로 어떤 테마파크를 그 다음에 연결하면 좋을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